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별다육에 왔습니다. 국민이들이에요. 오늘도 신상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오늘 별다육에서 이 예쁜 아이들, 중대품 하는 아이들, 그리고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들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택배는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부터 영상에 담아볼게요. 와, 여기에 새로 들어온 신상, 요 블루빈스입니다. 1,500원에 올려볼게요. 자, 입장이요. 아주 작고 귀여워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물 들어가는 아이,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블루빈스 가격 착하죠? 1,500원짜리가요. 요렇게 폭탁하니 빨간 포트가 꽉 차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 착합니다. 이 아이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루빈스입니다. 리틀잼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요거 다져져가지고요. 요렇게 새빨갛게 자 물이 들었어요. 7.5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자 요거 자 1,500원 세 포트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포트에 이렇게 꽉 차있는 리틀잼 이 아이들이 1,500원입니다. 오늘 신상으로 또 이렇게 입고를 했네요. 자, 반짝반짝 예뻐요. 자, 사이즈 오 너무 괜찮죠. 이거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에케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아,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옆선이 예쁘게 생겼고요. 자, 색감 물 잘 들었죠. 입장 통통하니 이렇게 물이 잘 들은 에케리아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아우 아주 싱그럽고 예뻐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 아이도 2,000원 하는 아이인데 오늘 1,500원씩 해서 추가 입고한 아이들입니다.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1,500원에 올려볼게요. 시성입니다. 이 아이는 군생이라고 합니다. 요거요 아주 연두연두하고 상당히 싱그럽게 생겼어요. 별처럼 생겼죠. 입장 짤막하고 자, 이 아이도 자, 진하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는데요. 자, 요거 군생이에요. 요거 자,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세 포트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도 물들면은 이렇게 입장 끝에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시성입니다.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덴트라잼입니다. 1,500원이에요. 빨간 포트에 있는 덴트라잼. 자, 두수 좋습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 차있는 덴트라잼. 이 아이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덴트라잼. 이 아이들이 1,500원입니다. 어우, 정말 착하죠, 가격. 매직잼 골드 1,500원입니다. 여기도 7.5cm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자, 물이 들었어요. 이거 합식하면 정말 예쁘겠죠. 야무지고 단단하게 잘 묵은 자, 매직잼 골드 이 아이들도 오늘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이 오로라는 물량이 요게 답니다.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요거 자 보내드리고요. 요 물량 떨어지면은 요거는 없다고 합니다. 자 오르라 2,000원인데요. 요거 합식하면 참 예쁩니다. 세상에 요렇게 동글동글 자 묵었어요. 예쁘죠. 목대는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요거 세 포트 네 포트 합식하면 상당히 풍성한 오르라 2,000원이고요. 물량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요게 답니다. 요거 나가면. 자 없습니다. 오르라입니다. 이거 빨리 주문해 주세요. 도테랑입니다. 2,000원이에요. 도테랑 2,000원. 손톱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층수가 상당히 많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손톱꽃이 콕 찍은 게 너무너무 예뻐요. 도테랑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아주 풍성하고 빨간 포트가 작을 정도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몰라코입니다. 1,500원이에요. 입장이요.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생긴 몰라코 1,500원이고요. 두수 예쁘고 국민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쁘죠? 자, 입장 좀 보세요. 아주 단단하고 반짝반짝합니다. 몰라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너무 예뻐요. 오늘 이 아이가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이름은 아마빌리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요 꽃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꽃이 펴 있고요. 요 속에 꽃술 있는 데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꽃술 요거 정말 예쁘죠.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는데요. 자, 입장이 요렇게 보이시나요? 아우, 여리여리 생겼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런 거는 다 꽃대입니다. 요거 다 꽃대를 자 이렇게 올리고 있는 아이, 요거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마빌리스라는 아이예요. 가격 5,000원. 와, 세상에 너무 예뻐요, 꽃이. 자, 이렇게 오늘 신상으로 데콘 아이입니다. 자, 꽃대를 다 이렇게 올려주는 아이예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마빌리스입니다. 단애의 여왕이에요. 이 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했는데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입장이요. 상당히 단단하고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요거 쌈 싸먹어도 맛있을 만큼 너무나 싱그럽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요 아이의 여왕은 6,000원이고 구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꽃이 피면 정말 빨갛게 꽃이 피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감자처럼 구근으로 되어 있죠. 상당히 이게 지금 단단합니다. 자, 빨강은 꽃이 피는 저 단애의 여왕 오늘 6,000원에 오늘 신상으로 데콘 아이예요. 아주 입장도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초록초록한 요 속에서 빨간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신상으로 데콘 아이입니다. 사과꽃이에요. 요 아이 5,000원이에요. 아우, 단단하게 묵어가지고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는 사과꽃 군생입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입장 짤막하고요. 두수도 많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사과꽃입니다. 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과꽃 요 5,000원짜리 말고 또 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지 않았어요. 요거는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사과꽃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예쁘죠. 포스가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아우,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가격도 착합니다. 요게 5,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 층수 좀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게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블랙킨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기고요. 예쁘게 생겼어요. 점점 새까맣게 자 요렇게 물이 들어갈 블랙킨, 자 까망이의 그 시리즈인데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엽선이 요렇게 예쁩니다. 자, 블랙킹 요 아이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예요. 요거 들어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너무 예뻐요. 와, 벤바디스입니다. 아, 요 아이는 계속해서 추가 입고하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인데요.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은 요렇게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두수 상당히 많죠. 여기까지 동글동글하게 생긴 벤바디스. 자, 여기 별다육의 요 벤바디스 6,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사이즈에 얼굴 요렇게 많은 자 벤바디스 자 만원대 그렇게 합니다. 네, 별다육에서 워낙에 저렴하게 자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셔서 자 벤바디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요 별다육에서 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요렇게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사이즈 좋습니다.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벤바디스 6,000원입니다. 원종 모건부티예요. 4,000원입니다. 자, 원종 모건부티 핑크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면 정말 예쁘고요. 자, 얘네들도 이렇게 물이 드니까 입장에도 이렇게 예, 핑크색으로 물이 드네요. 자, 꽃대 올리고 나서 지금 자 봄이 되면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꽃이 필 아이인데 꽃 피고 지면서 분지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군생으로 만들어주는 원종 모건부티 가격 착합니다. 이 아이 4,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꽃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원종 모건부티입니다. 노끼란이에요. 오늘 3,000원 노끼란 또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싱그럽고 초록초록하게 생겼는데요. 수염들도 참 예뻐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거 자고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자, 요 아이들은요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게 키우면 아주 멋스럽고 예쁜 아이인데 자
아가들 달려있는 것 좀 보세요. 3,000원짜리 노끼라니요? 이렇게 떼글떼글 합니다. 이 아이가 노란 꽃을 피우는데요. 꽃도 상당히 오래가요. 이런 거 지금 다 이 꽃대를 여기서 자 올리고 있는 노끼라니에요. 3,000원입니다. 싱그럽고 예쁘죠. 이런 데도 보면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노랗게 꽃이 피면 자 이 아이 꽃 상당히 오래갑니다. 노끼라니에요. 가격 착해요. 3,000원입니다. 룬데리입니다. 8,000원이에요. 자 입장이 작죠. 아주 뽀송뽀송해요.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8,000원. 자 이 아이가 요렇게 물이 들고요. 또 꽃이 피면 새빨갛게 꽃이 피는 룬데리 이 아이가 8,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두수 많죠. 물이 드니까 요렇게 예쁜 자 룬데리로 잘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자 가격 착합니다. 빨간 꽃을 자 요거 피는 모습 보시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룬데리 8,000원에 올려볼게요. 팅커벨 무지 금이에요. 이 아이는 2,000원입니다. 목대들은 아주 실해요. 이렇게 보면 자구 이렇게 달린 것 좀 보세요. 목대가 쭉 올라와서 얼굴을 하고 이 아래에 자구들이 이렇게 빠글빠글 달려있는 팅거벨 무지금 자, 이 아이들 2,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자, 요런데도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아가들이 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사탕금이에요. 오늘 8,000원에 이 아이가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자, 요건 물이 들면 사탕금이 요렇게 물이 들죠. 지금 요거 기존에 있던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자 다섯 개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인데 묵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오늘 새로 입고 하나인데 밥이 더 좋습니다. 가격 8,000원인데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많이 자 달려있는 자, 사탕금 자 8,000원짜리가요 요렇게 좋습니다. 자 묵은 아이 얼굴이 떼글떼글 묵어서 이렇게 작아졌죠. 이 아이도 두수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사탕금이에요. 자 금기도 잘 가 있고 아주 작은 것이 귀엽게 생긴 사탕금. 자, 이 아이 오늘 8,000원씩 새로 입고 한 아이입니다. 먼노 금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뒤에 자 요거 금선 보이시죠? 너무너무 금선이 잘 들어가 있고요. 뽀얀 백분을 자 홀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요게 있는 아이들은 또 요렇게 자 물이 잘 들었네요. 아우 예뻐요. 귀여워요. 귀여워. 밝은 그런 핑크색으로 물이 든 자 먼노금 자 요거 2만원에 오늘 별다육에서 요런 거 요 사이즈 아 2만원씩 이거면요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가격 비교해 보시고 자 요 아이가 저렴하다 싶으신 분들 자 여기 별다육으로 빨리 오세요.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먼노금이에요. 오팔리나 금입니다. 요 아이도 2만원이에요.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핑크색으로 잘 다져졌고요. 빛감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요. 요 아이들 색감이 더 빨리 물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새로 입고 추가 입고 한 아이들인데 자, 요 아이들은 물이 조금 더 들어서 요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드는 오팔리나 금. 자, 요 아이들 오늘 2만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4cm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도 보면, 이 아이도, 이 아이는 한 16cm 정도 되는 오팔리나 금이에요. 자, 가격 예쁩니다.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나나후쿠미니, 요거 새로 입고 했습니다. 8,000원이에요. 나나후쿠미니 8,000원짜리 두수. 정말 예쁘죠? 요렇게 많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나나후쿠미니. 얼굴이요? 요렇게 예뻐요. 아주 물 잘 들었어요. 단단하고 짱짱하게 묵은 아이들. 요거 한 바퀴 요렇게 다 자구를 달고 있어요.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8,000원입니다. 가격 착하고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나나 후쿠미니 8,000원에 자 요거 데려가세요. 메비나 금입니다. 10,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금기가 잘 가 있고요. 두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다 자구를 물고 있는 메비나 금 자 요 아이들 10,000원입니다. 두수가요 뭐 보통 한 10두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자 요렇게 메미나 금입니다. 10,000원입니다. 터치미 요 아이 12,000원이에요 입장 끝이 새빨갛게 이렇게 물이 잘 들었죠. 통통하고 요거 입장 목대까지 요렇게 튼실한 자, 요 아이 터치미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새빨갛고 너무너무 예뻐요.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자, 이 아이들 터치미입니다.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싱그럽고 예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새로 입고를 했어요. 아주 입장이요 반짝반짝합니다. 통통하고 플로리센스입니다. 이 아이 8,000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목질아 좀 보세요. 아주 목질아가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거 좀 봐. 제 손가락만 합니다. 근데 투수가요 정말 멋지죠.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투수 요거 8,000원짜리 플로리센스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 다 풍성하고 예뻐요. 요 아이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들어도 예쁘고요. 이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 목대 좀 보세요. 제 손가락만 해요. 이렇게. 아우, 반짝반짝 예쁩니다. 요거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아이를 들어도 다 풍성하고 예쁩니다. 목대가 다 요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참 예쁩니다. 요거 플로리센스 오늘 또 신상으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린들레이 금이에요. 린들레이드 금.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입장이요. 작고 아주 따뜻하게 생겼어요. 부용이처럼 복실복실하게 생긴 린들레이드 금. 자, 이 아이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자, 물 잘 들었어요. 이 아이 10,000원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거. 자, 아르제 자연 군생이에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10,000원짜리 핑크색으로 물 잘 들었죠. 자, 피멍이 살짝 들면서 자, 물 잘 들어가는 아르제 요거 자연 군생입니다. 여기도 들어보면 이렇게 두수가 맞습니다. 진짜 예뻐요. 이거 10,000원입니다. 아이고 무거워.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와, 여기로 왔어요.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이 아이 12,000원. 자, 아래 내려주셨어요. 여기는 철화하고 생얼이 이렇게 잘 엮여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는, 자, 통으로 되어 있는 패러독스 철화 12,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생얼이가 있고 여기에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뭐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한 13cm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14cm 정도 돼요. 자,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12,000원입니다. 여우꼬리 철화 금이에요. 10,000원입니다. 모양새가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여우꼬리 철화 금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둥근잎 빛이 후리대 꽃이에요. 예뻐요. 8,000원이에요. 8,000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두수가 예쁩니다. 이렇게 생긴, 자, 둥근잎 빛이 후리대. 자, 수영도 예쁘고요. 두수 참 예쁘죠. 꽃처럼 다져지면서 이 아이가 입장을 이렇게 아물면서 라인을 빨갛게 그리는 아이인데 오늘 이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생얼에다가 여기 철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빛이 후리대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벨루스입니다. 벨루스. 다육이 중에서 꽃이 정말 예쁜 아이 벨루스. 오늘 별다육에서 상당히 많은 요 벨루스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진짜 두수들도 예뻐요. 새빨갛게 꽃이 피면 정말 예쁜 벨루스. 자, 요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요거는 작은 빨간 포트가 아니에요. 기본 빨간 포트 그 사이즈보다 조금 큰 빨간 포트입니다.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서 꽃대를 계속해서 올려주는데, 자, 꽃이 피면 환상의 꽃을 보여주는, 자, 벨루스 4,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주문하시면 대표님께서 얼굴 두수 많은 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벨루스 4,000원입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이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엽선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반짝반짝합니다. 이거 윤기 나는 거 좀 보세요. 손톱 끝이 아주 야물고, 자, 입장 단단하게 생긴 체리로즈. 자, 이 아이 가격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예쁘죠?
레티지아 철화예요. 유아인은 10,000원입니다. 색감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아주 철화기가 잘 엮여 있어요. 철화 이렇게 쌩얼 또 철화 쌩얼 이렇게 고루고루 잘 엮여 있고요.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레티지아 철화. 요거 가격대에 나가죠. 철화가.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레티지아 철화가 두 개 남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10,000원입니다. 유아인 데려가세요. 레티지아 철화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쌍화라고 합니다. 쌍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두수 좋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쌍화 군생 이 아이들 10,000원입니다. 4도 있고 2도 있고 그래요.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이렇게 예, 다져진 아이 지금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 쌍화 군생이에요. 가격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여기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는 알라딘 금이에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주 이두가 여기에 아주 두 개가 쫙 엉덩이로 붙이고 있는데요. 반짝반짝 합니다. 어우, 세상에. 요거 너무너무 예쁘죠? 알라딘 금이에요.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빅토리 3,000원입니다. 빅토리는요 입장 밑에서부터 자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피멍이 듭니다. 입장 밑에서부터 새빨갛게 물이 들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물이 자 들기 시작을 했죠. 지도처럼 물 잘 들었죠. 이게 점점 새빨갛게 자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가격 착합니다.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웨스트레인 보호 자 이 아이들 4,000원이에요.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아주 핑크핑크 너무 예쁩니다. 가격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웨스트레인 보호 보기만 해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웨스트레인 보호입니다. 슈가 젤리 15,000원입니다. 아우 반짝반짝하죠?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입장 두 개 좀 보세요. 윤기가 납니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 목질 아주 보세요. 이렇게 와 가격 착합니다. 한 바퀴 빙빙 돌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 이거 슈가 젤리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다크 아이스입니다. 이 아이도 15,000원입니다. 두수는 4도 5도 정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5도 4도 그렇게 합니다. 자줏빛과 보라색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색감이에요. 다크 아이스 15,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예쁘죠. 수영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는 화이트 팜이에요. 가격 10,000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두수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여기는 화이트 팜이에요.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라핀의 군생이에요. 8,000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분을 전체적으로 뽀얗게 바르고 있죠. 두수 예쁩니다. 자,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라핀의 군생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 라핀의 군생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프리티 우먼이에요. 동글동글 예쁘죠.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아주 짤막하고 단단합니다. 두께가 이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는 자 프리티 우먼 UI 7.5cm 풀불에 심어져 있습니다. 집시 금이에요. UI들은 10,000원입니다. 자 입장 짤막하죠. 입장 단단하고 금기가 너무 잘 가 있는 집시 금. 자 UI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바실리사라고 해요. 가격 5,000원이에요. 2도 이상 하고요. 자, 요런데 군데군데 두수 많은 아이들도 있는데 자, 주문하시면 요렇게 얼굴 많은 아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빨갛게 물이 잘 들어가는 바실리사 요 아이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누다입니다. 요 아이는요 군생이에요. 입장 요 작은 거 좀 보세요. 동글동글하고요.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죠. 요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는 아이. 자 젤리화로 물들면 정말 예쁜 루다. 가격 6,000원인데요 요 아이들이 군생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누다입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홍둥이에요. 10,000원입니다 예쁘죠. 요렇게 새빨갛게 물 잘 들었어요.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모양새가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예전에는요, 품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 자, 가격대가, 자, 어마무시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요즘은 가격대가 떨어져서 요 홍등들을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됐는데요. 자, 이런 거, 자, 이 정도 되는 것도 다 7, 8만원씩 그렇게 했던 아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별다육에서 요 홍등 구매하시려면 만원이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꼭 손톱처럼 요렇게 생겼고요. 밥주걱처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홍둥이에 오늘 유아이들 만원씩 자 올려보겠습니다. 홍둥입니다. 핑크베라 금이에요. 만원입니다. 자 유아이가요. 물이 들면 요렇게 물이 듭니다. 이쁘죠.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금기 보이시나요? 통통하니 정말 예뻐요.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자 물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예쁜 핑크베라 금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들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핑크베라 금이에요. 만원입니다. 집시입니다. 집시. 8,000원이에요. 얼마나 떼글떼글 묵었는지요? 요 입장 작아진 거 좀 보세요. 요렇게 다져지고 묵은 집시.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아주 예뻐요. 집시들이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뽀얀 백보까지 자, 바르면서 자, 이 아이들이 물이 들잖아요. 작고 귀엽지만 빛감이 너무 예쁘게 자 물들어주는 집시 자 이 아이들 8,000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집시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별다육에 새로 들어온 국민이들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별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별다육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